엘리야가 엘리사로 오면서 그 사역의 이 차이는 이름에서도 나옵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하는 이름이었다면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만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승자가 되게, 성공한 사람이 되게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시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엘리야의 돌연한 고백, 돌연한 선포, 그의 어떤 놀라운 고백, 그 신앙 고백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반응으로 엘리사가 등장하여 너희를 승리케 하고 성공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각각의 생애, 각각의 정황에 뛰어들어 편을 들겠다. 오름에 의한 보상으로 약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된 것이라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차원, 어떤 이야기일까? 내 약속은 너한테 약속했으니 내가 그 약속을 얻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더라.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실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결실은 그것이 보상을 받는 업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결실이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문제보다 더 큰 영광의 문제라는 것을 거듭 확인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이유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도 자주 3절에서 6절을 자주 언급했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뭐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차원의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바쳐 잘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보상? 자존심 세울 보상, 뭐 병 안 걸릴 보상, 그 남들에게 그 부러움의 대상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모독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못 넘어섭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등장은 모세의 등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나타났고 엘리야의 등장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타난 그것이 이렇게 어떤 위대한 사건, 환상, 어떤 미래적 그 기대로보다 훨씬 깊고 섬세하고 치밀하게 우리 모든 각각의 생애 성품, 성격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돼 라는 말은 뭔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전으로 알고 살라는 게 믿음이 좋은 거죠. 거기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후회와 절망을 넘어 만들어진 자리라고요.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못자국이 부활 후에 그대로 있었듯이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든 것이라고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은 부활이다. 이걸 아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를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이 기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내가 아는 공부 정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그 도전, 하나님의 신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